인생이라는 긴 줄자 위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노력해야 할 것은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13년 전 치료비가 없어 수술을 받지 못한 한 아이의 치료비를 지원하면서 우리의 도전은 시작되었습니다. 변치 않을 그들의 편이 되어주자. 청소년들에게 최고의 지원군이 되어주고 싶었습니다. 재단의 가장 큰 사업 중 하나인 학자금 지원 사업을 통해 장학생이 된 262명의 청소년들은 이제는 또 다른 누군가의 든든한 편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존재하는 것만이 아닌 더불어 살아가는 것, 살면서 진정으로 노력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고 분별할 수 있게 하는 진짜 시력, 나눔이라는 행복한 동행을 통해 우리 모두는 진정한 삶의 의미를 찾아갑니다. 학자금, 의료, 푸드, 행복지원 및 봉사활동 등 오랜 기간 다양한 분야에 걸쳐 진행되던 우리 재단의 사업은 6년 전 묵묵히 일하는 우리 사회의 숨은 일꾼을 찾아 격려하는 서담상과 함께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나눔의 행보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제가 학부 때 사실 경제적으로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때 재단의 도움을 받아서 학부 4년 동안 큰 재정적인 걱정 없이 제가 원하는 공부를 계속 할 수 있었고요. 장학금이 단순히 돈적인 그런 문제를 넘어서 재단에서 운영하는 다양한 봉사 프로그램, 농촌 봉사와 독거노인 돕기 등을 통해서 장학금을 통한 공부뿐만 아니라 이런 사회적으로 어려운 사람을, 주변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을 느낄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등록금 전액을 그것도 졸업할 때까지 지원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나눔 문화재단은 2003년부터 봉사활동에 적극적이고 성적이 우수한 대학생들과 고등학생들을 매년 선발. 그동안 262명의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했습니다. 또한 소외 지역 아이들이 영어와 중국어 같은 외국어를 배울 수 있도록 우수 원어민 강사와 함께 학습지를 지원하였습니다. 사법, 행정고시, 공인회계사, 변리사, 로스쿨까지 30명의 학생들의 고시 합격을 비롯해 여러 전문 분야의 취업으로 그 결실을 맺고 있습니다. 졸업 후 사회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자랑스러운 우리의 장학생들은 재단을 넘어 대한민국의 준비된 희망입니다. 눈이 까칠까칠하고 눈곱이 자꾸 나오고 글 같은 거 보려고 그래도 글이 얼른하고 지금은 글도 잘 보고 머리카락 떨어진 것도 잘 보이고 그래요. 고마운 건 이런 말할 수도 없고 정말 감이 나는 그런 거 할 수도 없었죠. 할 수도 없는데 그렇게 하게 돼갖고 해줘서 정말 절망은 무엇일까요? 눈을 감아버린 그 절망 앞에 빛을 내어주고 싶었습니다. 저소득층 노인을 위한 백내장 수술비 지원과 저소득층 어린이를 위한 수술비 지원, 2010년부터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의료비를 지원하여 대한민국의 온정을 전달했습니다. 2015년까지 총 천여 명의 우리의 이웃들에게 세상의 빛을 찾아준 나눔 문화재단. 세상은 함께 바라볼 때 더 아름다우니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반찬 전달 활동을 나설 때 순전히 기쁘고 흔쾌한 마음은 아니었습니다. 꿀맛 같은 아침잠도 포기해야 되고 친구들과의 약속도 어느 정도 포기해야 되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반찬들을 도시락통에 옮겨 담으면서 이것들을 전달받고 기뻐하실 그분들의 모습을 상상하니 기쁘고 즐거운 마음을 억누르기 또한 어려웠습니다. 함께 밥을 지어서 나눠 먹는 관계를 가족 또는 식구라고 하죠. 저는 이 반찬 전달 활동을 통해서 제가 잘 모르던 우리 사회에 있는 어려운 분들과 한 가족이 되고 식구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따뜻한 밥 한 그릇, 안부를 물어주는 다정한 말투, 평범하고 소박한 것들을 그리워하는 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한 달에도 몇 번씩 산타가 되어 차가워진 방문을 두드립니다.
나눔문화재단은 2003년부터 서울시와 하남시에 거주하는 이웃들을 대상으로 매월 꾸준히 백미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에게 쌀을 배달하는 것은 재단의 장학생들의 몫. 직접 배달하면서 나눔의 의미를 깊이 되새기고 보람과 정을 나눕니다. 몸이 불편한 어르신들에게 매월 두 번씩 전달하고 있는 밑반찬을 비롯해 가정형 편이 어려운 결식 아동들에게 전달하는 행복 도시락까지 여전히 나누고 싶은 것들이 많습니다. 여유가 있어 나누는 것만은 아니지요. 마음만 있다면 줄 것은 항상 차고 넘치니까요. 제가 한국에서 봉사할 때만 해도 재단의 사업, 해외 사업이 그렇게 많은 도움이 되는지는 잘 몰랐었는데 밥을 먹다가도 불이 꺼지고 샤워를 하다가도 불이 꺼지고 그리고 심지어 샤워도 매일 할 수가 없는 게 물이 끊겨요. 고아원에 있는 아이들이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도와� 수 있고 그 아이들이 생활하는 데 도와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재단이 후원하는 사업이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라는 걸 느낄 수 있었고요. 언젠가 이곳도 우리나라처럼 잘 사는 나라가 돼서 또 다른 나라를 도와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국경을 넘어서 울려 퍼지는 희망의 노래. 기아 문제에 관심이 많은 우리 재단은 2007년부터 매년 100명의 해외 기아 아동들에게 매월 기초생활비를 지원. 2008년에는 마실 수 있는 우물과 화장실 시설을 설치해 주었습니다. 2010년 어린이를 위한 책걸상과 옥수수 계량 종자 지원. 생활이 어려운 원주민들에게 소와 염소를 지원하며 함께 사는 삶을 만들어갑니다. 학교를 마치고 이제 회사에 입사해서 이제 재단에서 받은 은혜를 조금이라도 돌려줄 수 있는 다시 사회에 다시 이제 돌려줄 수 있는 그런 생각은 조금씩은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재단에서 그 이제 급여의 일정 부분을 떼서 기부하는 형태로 그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는 이제 내용을 알고는 이제 그 참여를 하기 시작했고 올해 한 3년 정도에 참여를 하게 됐고요. 지금보다 많이 참여하고 좀 더 사회 기여적인 활동도 많이 하고 싶고 그런 부분은 좀 더 향후에도 고민을 많이 하고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2011년부터 나눔문화재단의 졸업생들은 자신의 소득 1%를 모아 독거노인들에게 백미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기적으로 봉사활동을 실천하고 어려운 이웃을 도우며 나눔의 의미를 실천합니다. 재단의 이러한 방식은 받은 사랑을 환원할 수 있는 나눔의 채널로서 수혜자가 다시 나눔의 주체가 되는 아름다운 사이클을 만들어갑니다. 작은 날개짓이 누군가에게는 희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기에 매 순간 손을 뻗으며 사랑의 온기를 확장해 갑니다. 그리고 이제 고백합니다. 나눔문화재단을 품은 서담으로의 새로운 출발을 상서로울 서, 구름담 복되고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다는 뜻의 서담. 서담에서의 우리는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봉사로 더 많은 이웃들에게 행복 바이러스를 전파합니다. 나눔의 기쁨, 아름다운 사회. 나누는 당신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나눔을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영웅입니다. 그동안에 이제 그 우리 장학생들이 한 300여 명 정도가 배출이 됐습니다. 또 우리 학생들이 그동안에 이제 농촌 봉사 활동이라든지 많은 그 나눔, 이런 또 소외된 이웃들을 위한 그러한 봉사 활동을 많이 해와서 그러한 다양한 경험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학생들이 주축이 돼서 보다 더 큰 사회에 환원하자. 그러한 취지에서 이 재단법인을 설립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앞으로 이 졸업한 학생들이 주체가 돼서 학생들이 논의를 하고 학생들이 어떤 아이템을 정하고 그동안 경험했던 것들, 축적된 것들을 키워나가서 우리 사회에 큰 버팀목이 되는 단체를 만들어보자. 그런 취지가 있는 겁니다. 하나의 사람이 하는 것보다 둘이 하고 또 셋이 하고 우리 냇물이 모여서 바다로 가듯이
개별적으로 이렇게 활동을 하는 것보다는 이제는 조직적으로 모여서 뭔가 우리 대사회를 위해서 함께 헌신하고 노력을 해야 된다. 그런 취지에서 지금 이 재단을 시작을 하는 겁니다. 어제보다는 나은 오늘이, 오늘보다는 나은 내일이 되기를. 소외된 이들과 희망의 끈을 놓지 않는 청소년들의 작은 버팀목, 나눔. 나눔문화재단의 정신을 이은 새로운 서담은 아름답고 따뜻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